서울의 유트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말씀이 나의 즐거움,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9월 셋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가을학기 알류박사원이 9월 21일부터 이틀간 덕평 알류TC에서 진행됩니다. 핵심 및 랩런트 데이가 9월 23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9월 26일 덕평 알류TC에서 진행됩니다. 9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가 237 오촌종족의 망대를 주제로 9월 30일 덕평 알류TC에서 진행됩니다.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군선교대회가 세계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를 주제로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고 문의는 세계군선교연합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유럽산업인대회 및 전도집회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제로 10월 31일부터 3일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있습니다. 등록 및 자세한 일정은 위아.kr의 해외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알류박사원 가을학기, 23일 핵심 및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RTS 알류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훈련이 오후 2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포럼이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2023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10월 15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오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